지민 씨 잠깐 예.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무슨 일이죠? 오늘 지민 씨가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 잠깐만, 오늘 이제 제가 이러한 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피디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니, 내가 사용한 적도 없거든요, 사실상. 없는데 아마 이게 사기일 것 같은데. 왜 이런지 뉴스 많잖아요. 아, 그 뭐 보이스피싱 뭐 그렇죠. 뭐라고 하는 것도 스미싱. 있고.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화를 해서 사기를 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정의 요원으로 나 대신 전화를 해서 한번 알아나 봅시다. 지민 씨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문자 온 건 보긴 봤어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게 왜 왔지?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왜 왔지? 그냥 지우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이런 거는요. 오늘 처음으로 해보니까 좀 떨리네요. 긴장이 많이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어떻게 될런지. 네, 감사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자가 하나 날라와가지고요. 무슨 국외 발신해서. 네, 잠시만요. 네, 국외 발신 윤창준님 해외 승인 489,500원 승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된 건가요? 저 해외에 나간 적도 없는데. 고객님께서 문자 받으신 거예요? 네네네. 일단 계획적으로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 받아보신 고객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잠시만요. 네. 8468번이요. 8468번이요? 잠시만요. 네, 윤창준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해외 직구 사이트 아마존에서 나이슨 헤어 드라이기 주문하신 걸로 나오시고요. 결제는 고객님 휴대폰으로 지금 결제가 이루어진 걸로 확인되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결제가 됐다고요? 네네. 이거 산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결제가 되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게 아니시란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럼 결제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신데요. 그러시면 혹시 고객님 사용하고 계신 핸드폰 기종이 삼성폰이나 LG폰이나 안드로이드 기종이신가요? 네네, 맞아요. 이게 최근에 보시면요. 이런 삼성폰이나 LG폰이나 안드로이드 기종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해킹으로 인한 명의도용 결제권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일단 이건 해외 결제 사이트라서 저희 쪽에서는 바로 취소 요청이 안 되시고요. 네. 경찰서에 신고 접수 넣어드리면 저희가 피해 구제 신청서들을 받아야만 물품 취소와 취소 요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 네, 일단 지금 고객님께서 결제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아무래도 피해를 보시면 안 되시니까 네. 고객님께서 직접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 접수하셔도 괜찮고요. 저희 쪽으로 바로 긴급 사건으로 신고 접수 넣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긴급 접수 뭐라고요? 네, 긴급 사건으로 신고 접수 넣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화 다시 오나요? 네, 아마 긴급 사건이다 보니까요. 늦어도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는 확인 전화 가실 거니까요. 전화 오시는 부분 무작위 받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2차 소비원처럼 얘기는 안 누가 전화 올지 모르지 이제. 혹시 윤창준 고객의 내 이름을 말하면은 네. 의심하게 되면은 아 저기 우리 그 남편은 지금 그 샤워 중이라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았다. 네. 얘기를 주면 되니? 얘기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뭐지? 네 소비자원처럼. 처럼 얘기를 안 저 듣다가 믿을 뻔했어요. 진짠가? 이러면서. 야 근데 경찰에 우리가 신고를 해도 되냐고 하니까 하셔도 된다 하고 그지? 두 가지 옵션을 딱 제공하네. 네. 머리 좋다. 그죠? 신기하네. 일단 한 1분만 더 기다려보죠. 혹시 전화 이 전화로 했는데 해외 전화 요금 나오는 거 아니겠지? 피디님 어떡해요? 피디님 어떡해요? 이 전화 한가 동시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전화가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032잖아 근데. 이거 검색해 볼까요? 032가 어디지? 지역이? 경기도는 아니고. 어? 인천. 인천? 032가? 033? 왔다. 핸드폰인데?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인데 이거? 자, 해보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윤창준 고객님 분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뭐 해외에서 뭐 승인됐다고 문자 날라와가지고 여기 전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윤창준 선생님 지금 본인 맞으신가요? 본인이신가요? 네, 맞아요. 지금 소비자원 쪽으로 긴급으로 사고가 되셔가지고 전화 드렸고요. 네네. 한번 설명 좀 도와주셔도 될까요? 문자 어떻게 왔냐고요? 네네. 이게요. 그냥 아침에 폰 보고 있는데 무슨 489,500원 결제됐다고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국외 발신해가지고 저는 해외 나간 적도 없는데. 네. 어떤 게 구매됐다고 나오셨나요? 네? 어떤 게 구매됐다고 나오셨나요? 구매된 거는 안 뜨는데 전화해보니까 헤어드라이기 구매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지금 구매하신 적이 없는데 구매가 되셨다고 해당 문자를 받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보안 매체가 미흡하신 40대, 50대, 60대 분들 이제 대상으로 이런 해킹으로 인한 스미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돈 빠져나갔다는 거잖아요, 이미.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소비자원 이제 스미싱 피해 구제 신청서를 넣어드릴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넣어드리게 되면은 아마 빠르면 오늘 늦으면 6일에서 3일 안쪽으로 취소 승인 나셔가지고 취소 문자 받아보실 거고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으세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 선생님께서 이런 스미싱 피해를 보신다는 게 선생님의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신분증 분실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거 이제 분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누구한테 빌려주신 적도 없으셨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쪽에 이제 누구한테 빌려준 적 이런 것도 없죠?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경찰서에서 이제 최근에 급증하는 스미싱 피해를 막고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강화 해킹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제가 설치 도움을 드릴 거예요. 네. 이제 고객님이 나중에라도 이제 추후에 피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이제 저희가 이 보안 강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권장해 드리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설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거 하면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킹 방어 앱이라고 이제 스미싱가드라고
이제 선생님 휴대폰에다가 저희가 거기 일단 확인을 하고요. 네. 네, 해결 다 됐으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이게 긴급으로 이제 연락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일단 개인 직통번호로 연락을 드렸고 네. 일단 제가 앱 설치 먼저 해드리고요. 그 저희 쪽 피니싱 가드 그 제가 설치를 먼저 도와드리고 제가 경찰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저희 쪽 경찰서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지금 통화 중에 핸드폰 화면 하단에 보시면 홈버튼 보이시잖아요. 네. 바탕 화면으로 일단 이동 한번 해주시고요. 어, 그러면은 경찰서 먼저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더 처리가 빨리 되나요? 아니죠. 이게 사건 접수 같은 경우는 저희 쪽 지금 사이버 수사팀에서 긴급으로 접수가 돼서 연락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 여기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처리가 빠를 네, 수도 있나요? 아니죠. 거기로 가면은 일단 민원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기간이 3일에서 4일 정도 소요가 되실 거예요. 어, 혹시 선생님 성함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차민혁경이라고 하고요.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의 차민혁경이라고 합니다. 차민혁경이님. 어... 네. 그러시고 일단 지금 플레이스토어 네.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플레이스토어요? 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면은 그쪽에다가 영어로 QS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QS요? 이제 클릭해 주시고 그거 일단 그거 설치해 주시고요. 네. 어 근데 휴대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갑자기 정지됐는데 어떡하죠? 그게 정지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휴대폰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휴대폰이 멈췄다고요? 네네네. 화면이 지금 꺼져가지고 눌러도 안 켜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신 거예요? 전화하다가 그게 꺼질 이유가 있나요? 그럼 지금 선생님 그 스마트폰이 네. 지금 그쪽 악성 어플이나 이제 이런 게 많이 지금 빨려 있다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어 그러니까 화면이 지금 안 떠가지고 플레이스토어 아까 전에 들어가라고 했던 그것까지 들어갔는데 그러고는 화면이 네. 아예 사라져 버렸거든요.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액정 그냥 그 자체만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니면은 폰 한번 껐다가 켜볼 테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아 그러면 휴대폰 그거 껐다가 다시 켜시고 제가 1분 뒤에 바로 전화 드릴게요. 그거 빨리 그거 다 그 해킹 프로그램 그쪽에다가 설치를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빨리 해볼게요. 네. 이야. 야, 그 통화 중에 이쪽으로 다시 네. 그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만드네. 그지? 어, 저 근데 진짜 전화하다가 진짜 깔 뻔했어요. 저 그 미간에 주름 잡는데. 야, 근데 우리가 물어봤잖아요. 너무 심각해졌는데. 성함하고 소속을 물어보니까 뭐? 네. 차민혁 사이버 수사대 서울이라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고 네. 문자가 와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전화가 다시 올 거라고 해서 전화를 기다렸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잖아요. 이 사람 남자분인데 이 사람은 네. 경찰이라고? 네 경찰이라고. 어 저 근데 진짜 듣다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경찰이 친절하게 플레이어 스토어로 네. 안내를 해서 그다음에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경찰이 있네. 그치? 만약에 사기라고 네. 한다면은 도와드릴 테니까 경찰서로 오시라고 하든지. 네. 그치? 그치? 근데 어르신들은 진짜 속겠어요.
근데 어르신들, 그렇지, 근데 어르신들. 깔아라 하니까 깔면 다 지워진다 하니까 돌고 깔 뻔했거든요, 진짜로. 그렇지. 저 피디님 폰 아니었으면 제 거였으면 벌써 깔았을 거예요. 듣다가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다시 전화 왔어요. 자, 끈질기게 전화가 옵니다, 다시. 이, 뭐지? 스미싱,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제가 이것은 이제 수신 차단하겠습니다. 예. 그, 재민 씨 느낀 점은 혹시 이런 주위의 어르신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절대 경찰은 이렇게 뭘 깔아라고 하지 않거든요. 저처럼 속으려고 하지 말고 깔아라 하는 순간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